2월의 마지막 날 28일 화요일 음성축산물 공판장에서는 소총 853도 경매됐고 이 가운데 한우고시원은 555도 평균 2만 198원으로 지난주 21일 화요일부터 24일 금요일까지 평균 19,487원 대비 711원 상승했습니다. 오랜만에 2만원대를 돌파했습니다. 최근 사육투수 350만도 사상 최대로 증가한 가운데 사양기술 계량기술 발달로 지육총량까지 한우거세우 기준 474kg으로 10년 전 대비 50kg 정도 커지면서 공급량이 크게 증가한 가운데 금리 인상, 자산가치 하락, 경기 불황으로 폭락세를 보였습니다. 설날 성수기였던 지난 1월달 한우 거세 평균이 17,876원이었는데 오늘 21,198원이니까 지난 1월달 평균 대비해서 2,322원 크게 상승했습니다. 최근 한우값이 급등한 것은 정부의 한우값 안정 대책 발표와 언론 방송 대대적인 보도로 한우가 이슈가 되고 한우 자조금과 연계한 농협 하나로마트와 대형 유통업체의 대대적인 할인 판매 때문입니다. 전국 한우협회 홈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예, 전국 한우협회 홈페이지에 들어와 봤습니다. 아, 소프라이저 2023 대한민국 한우 세일. 예, 소프라이저, 소가 깜짝 놀라는 한우 세일. 예, 이 명칭이 멋지네요. 자, 클릭을 했습니다. 하니까 공지사항이 있고 소프라이즈 한우 정육 할인 판매 행사 안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2023년 한우 정육 할인 행사를 2023년 2월 23일 목요일부터 3월 4일 토요일까지 10일간 진행하고 대형마트 및 영농조합 법인 및 온라인 등으로 한우 할인 판매 행사를 진행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행사 기간은 2월 23일부터 3월 4일까지 10일간이네요. 그리고 행사 품목은 1+1, 2등급 국거리 불고기. 자, 그 다음에 행사 매장은 뭐 이마트, 롯데마트, 롯데슈퍼, 뭐 서원유통, 현대백화점, SSG, 예, 온라인, 예, 이런 판매장에서 행사를 합니다. 대형 유통업체를 보면은 이마트, 예, 2월 23일부터 2월 26일까지 롯데마트 2월 27일부터 3월 1일까지 또 롯데슈퍼 2월 23일부터 3월 4일까지 서원유통 3월 1일부터 3월 3일까지 현대백화점, 예, 2월 23일부터 3월 4일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예, 온라인 판매 업체, 예, ssg.com 2월 23일부터 26일까지 롯데원 2월 23일부터 3월 4일까지 설로인 2월 23일부터 3월 4일까지 예,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전국한우협회 한우먹는 날 2월 23일부터 3월 4일까지 신선 PNF 서울 경기 한우협동조합 전북 한우육종협동조합 여수 한우협회 직영 판매장 농업회사 법인 참품 한우 예 이렇게 행사를 한다고 올려져 있습니다. 예, 홈플러스도 한우 위스키 등 반값 홈플러스 창립 26주년 홈플런 개최 이래 돼 기사를 보면은 홈플러스가 창립 26주년을 기념해 마트와 온라인 몰 익스프레스 전 채널에서 창립 단독 슈퍼세일 홈플런 등의 할인 행사를 연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홈플러스 3월 1일부터 15일까지 홈플런을 16일부터 30일까지 멤버 특가를 개최하는 등 3월 한 달간 역대급 규모의 창립 기념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홈플러스 마트에서는 한우, 딸기, 예, 삼겹살 등 신선 식품부터 가전, 위스키, 왕구, 의류 등 고객 수요가 높은 카테고리 상품을 총망라해 1+1 최대 50% 할인에 선보인다. 또 온라인에서는 반값 데이를 진행한다. 3월 6일부터 7일까지 냉동, 생지, 7일부터 8일까지는 네오플랜, 8일부터는 한우 전 품목을 50% 할인한다. 최근 가격 급등은 한우 자조금과 연계한 농협 하나로마트 할인 판매를 시작으로
언론 방송의 대대적인 보도로 인한 한우 이슈화 되는 가운데 대형 유통업체까지 반값 한우 할인 행사에 가세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향후 지속적인 상승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1. 할인 행사의 영향으로 공판장 경매 가격이 상승하면 유통업체는 할인 행사 가격을 올려야 합니다. 2. 한우 자조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3. 유통업체 할인 행사 이전에 낮은 가격에 구입했던 재고 물량이 거의 바닥났습니다. 4. 1+1 등급 국거리 불고기 가장 저렴한 부위 행사로는 지속적인 상승이 어렵습니다. 5. 대형 유통업체의 할인 행사는 일단 3월 초다 끝납니다. 오늘 2월 28일 농민신문사 속보로 정부 한우고기 소비 촉진위에 230억 추가 지원한다는 기사가 떴습니다. 음성 공판장 하루 경매 금액이 50억 정도 되기 때문에 한우값 안정, 230억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우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향후 한우값은 당분간 19,500원대를 축으로 등락을 보일 전망입니다. 2월 28일 오늘 농민신문사 속보입니다. 정부 한우고기 소비 촉진위에 230억 원 추가 지원, 2023년 한우 자조금 사업 예산 변경 기존 92억 원에서 322억 원으로 정해 기사 내용입니다. 음성 공판장의 하루의 경매 금액이 50억 원입니다. 322억이 한우값 안정에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행복한 3월달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